살아있어. 주변을 샅샅이 찾아. 생명의 기운이 은행골까지. 우리끼리 별 수 있나요? 사부님이 벌써 와 있어요. 경비병들에게 그 자객들이 내가 찾던 이들이 맞는 것 같네. 한 자객이 여자를 태우고 달아나는 모습을 보았다는 이가 있더군. 천파가 생명의 손에 들어가면 죽는 것보다 더 나쁜 상태가 될 수도 있을. 사부님, 저희 도착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아직일세. 홍약사님이 어디 계시는지 제가 알아요. 홍약사님이십니까? 촌장님께 얘기 들었네. 필요한 재료를 말씀해 주시면 제가 구해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그게 좋겠네. 잠깐! 급할수록 돌아가란 말도 있잖아. 너 체질 강화는 하고 있는 거야? 영약을 먹으면 체질이 강화돼. 강화하기 전에 체질 강화에도 난이도가 있어. 필요한 재료는 이 버튼을 눌러 체질을 강화해봐. 강해진 기분을 느낄 수 있을 거야. 보시게 소여, 여기 나 좀 보게. 소여, 곰들이 좋은 일을 하면 좋은 일이 생기기 마련. 임무에 대해 이곳에 새로 등록된 임무를 확인해 보자. 혼자가 힘들면 친구랑 같이. 목표와 보상까지. 임무는 포기해도 나중에 받은 임무는 자동으로 임무 트래커를 누르면 자동으로 이동할 수 있어. 어때? 편리하지? 어서 임무를 수행해 보자.
생각보다 빨리. 아, 저는 경공술은 할 줄 아는가? 자, 다 되었네. 몸 조심하시게. 도와줘. 나 같은 사람이야. 어라, 사부님이 안 계시네요. 촌장님, 사르마티 사부님께서 사악한 기운이 느껴진다며 산에서. 이 또 무슨 사고를 치기 전에 너 숨어 일어나 어서 일로와. 저게 뭐죠? 보기만 했는데도 오싹한걸요? 사부님! 저들이 다급히 움직이는 걸 보니 천파를 찾지 못한 게로군. 상백이 잘 나서준 모양이네. 다치지 않았으면 좋으리언먼. 우리도 서두르지. 사부님, 저 시커먼 괴물은 대체... 저들이 바로 생룡, 고대악신 흑룡의 수족이... 생룡들도 천파공주님을 노리고 있단 말씀이십니까? 그건 천천히 이야기해주겠네. 우와, 역시 사부님! 엄청난 경공술이네요. 일단 주변 마물을 좀 처리하는 게 좋겠어요. 생명이 지나간 주목마다 마물들이 득실되고 있어요. 천파 공주님 무사하셔야 할 텐데. 저 아래에 동기들이 보이죠? 놔뒀다가는 마을에 해를 끼칠 거예요. 그래, 위험해 보이는 녀석들이니 처리하고 가자. 우두머리를 해치워요. 사부님은 어디까지 가신 거지? 천파 공주님을 데려간 건 자객인데 자객이 죽고 생명이 나타나고 우리 천파 공주님을 왜 다들 그리 못 살게 구는 걸까요? 마물들부터 처리하자. 연파케이! 이번엔 반짝이는 신비의 돌
마석을 이용하는 방법을 알려줄게. 내가 널 마석도 종류가 많거든. 장착 버튼을 눌러서 짠! 마석 장착! 여기 장착 정보 버튼을 지금 가진 마석보다 더 강한 마석을 얻으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어.